안녕하세요, 복덩이 여러분. 아, 복주머니 스타트! 복주머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잡채밥이에요. 잡채밥은 보통 먹다 보면 아, 끝에 가서 조금 느끼하다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매운 잡채밥, 약간 매콤한 잡채밥. 아, 그러면 끝까지 먹을 때까지 느끼하지 않죠.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여기 딱 보면 요새 고기채 이런 거 팔아요. 그냥 이거 표고버섯 그냥 채 쓸어 놓은 거고, 목이버섯, 예, 그리고 부추 이렇게 쓸어 놓은 건데요. 아, 배추가 조금 들어가면 고소하고 시원해요. 그래서 배추를 조금 쓸어 놓을게요. 양파도 한 6분의 1, 그리고 이제 색감 있게 당근 같은 거 조금 썰어 주고요. 이렇게 매콤하니까 청양고추 하나 넣어줄게요. 청양고추는 될 수 있으면 잘잘하게 쓰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 이제 매운데 큰여왁게 쓰면 덜컹 씹히면 그게 매운맛이 되게 이제 오래가니까 잘잘하게 쓰면 매운맛은 퍼지는데 이게 안 씹히니까. 당면을 한 3, 40분 전에 꼭 물에 담궈 놓으세요. 그럼 안 끓여도 돼요. 따로 그냥 볶을 때 집어넣고 같이 볶으면 돼요. 식용유 한 이렇게 물 3스푼 넣을게요. 이게 양파를 넣고 고기를 넣으세요. 그래야지 고기가 바닥에 안 달라붙어요. 이 양파하고 이렇게 섞이면서 더 잘 풀어지죠. 이렇게 잘 볶아주세요. 여기에 간장을 반 숟갈 정도 딱 넣어주시고, 이렇게 해서 또 볶아주시면 고기에 간이 배요. 그리고 약간 간장이 탄듯한듯하면 또 불맛 나고. 아까 잘잘하게 썰어놓은 청양고추 넣어주세요. 그래야지 얘가 이제 매운맛이 골고루 빠져요. 조금 일찍 넣어야지 매운맛이 청양고추에서 빠져나와서 딴 데 이제 옮겨 붙겠어요. 양파 당근 먼저 넣으세요. 오, 벌써 매운맛이 확 퍼지네요. 청양고추 하나 넣었어요. 여기서 고춧가루 한 스푼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자기 취향대로 더 넣어도 돼요. 고춧가루가 이렇게 기름에 잘 볶이게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당면을 넣어주세요. 당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적당히. 물 조금. 이게 지금 물이 50ml예요. 50ml 넣고 저도 지금 당면이 순이 금방 죽어요. 굴소스 한 스푼 정도 넣을게요. 이제 당면이 물을 수분을 많이 빨아먹거든요. 이렇게 볶다가 한 50ml 정도 더 넣어주세요. 이게 잡채 밥은 약간 촉촉해야 맛있어요. 자, 마지막에 50ml 더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면 이제 양념도 골고루 섞이죠, 물에서. 지금 요 정도 레시피는 그냥 먹으면 입맛에 맞아요. 내가 만약 밥으로 먹으면 한 반 스푼 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밥하고 비벼먹는 거잖아요. 그 굴소스 반 스푼 더. 그러니까 잡채 밥은 굴소스 한 스푼 반 정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. 이렇게 밥 넣고 이렇게 해서 잡채밥 완성됐습니다. 자,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매운 잡채밥. 이건 뭐 매운 잡채밥. 당연히 맛있겠죠. 맛있을 수가 없죠. 여기서 이제 팁 드리는 거는, 지금 봐봐요. 잡채가 이렇게 부들부들해졌어요. 그냥 물에다 담그면 끓일 필요 없어요. 그냥 물에다 담궈 놓고 볶을 때 그냥 같이 넣고 볶으시면 돼요. 당면을 따로 끓이면서 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. 이런 간단한 방법도 있다는 걸. 일반 잡채밥도 많이 먹지만 이 매운 잡채밥이 훨씬 매력 있어요.
아, 한국 사람은 학생은 매운 걸 먹어야 돼. 꼭 매운 잡초밥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제가 만들 땐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는데, 저희가 하면 잘 안 돼요. 그래서 어떻게 간단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도 없겠네요. 열심히 따라 하시면 간단하게 돼요. 한번 만들어서 꼭 드셔보시고요. 정말 맛있습니다. 그럼 오늘 복종원 이야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